오늘 제가 부여받은 주제가 친구와 비교할수록 초라해져요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불자들 중에 가장 초라하게 느끼는 건 자기 부인이나 남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뭐 친구들이야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같이 사는데 특히 이제 우리 부부를 갖다가 영원한 도반 또는 옆지기,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렇게 우리 불교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좀 드레졌지만 많은 한국의 이제 부인들, 어머니들이 그런 상실감들이 커요. 남편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면서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또뭐 그렇게 빨리 못 나가더라도 어쨌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또 돈도 벌고 많은 친교도 맺고 사회적 또 명망을 얻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살이하고 그뭐 관절염부터 주부 습진까지 없는 병 없이 다 몸에 병원 얻었는데 나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도반관계에서 상실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은 비교하는 동물입니다. 늘 좋은 걸 찾게 되고 나보다 나은 거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있고 나보다 못한 거에 대한 우월감, 교만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한 고통들, 이 고통들을 갖다가 피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선 명상 또는 불교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초발심 작용문에도 벗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득의 고류는 삭삭친하고 무량소배는 빈빈타라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은 자주자주 가까이 가서 만나고 사귐을 가질 것이고 불량스러운 소인배는 가능한 한 멀리 비켜가라 하는 얘기예요. 스님들은 다 수행하려고 출가한 사람들이고 부모, 형제, 가족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지만 이 중에도 각각 성격들이 있어가지고 그 옹졸한 사람도 있고 대범한 사람도 있고 치사한 사람도 있고 또 뜻이 아주 호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 가운데서도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끼리도 그런 어떤 나한테 잘 맞는 도반을 골라 사귀고 나한테 잘 맞는 도반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일생에 아주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하고 잘안 맞는 도반하고 만나게 되면 계속 먹는 거 가지고도 시비, 잠자는 거 갖고도 시비, 그 경전 내용 갖고도 시비, 시비가 안 끊어져요. 수행 잘 할지라도. 근데 속가에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만나고 싸우고 서로 흉보고 헐뜯고 하면서 만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되는데 만나면서 계속 싸워. 이게 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결단심을 얘기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작심삼일이라 그랬고 연초만 되면 금주하겠다, 금연하겠다, 뭐 아이들은 게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단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참선 수행은 결단심을 기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참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예. 이 말을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일본절에 조동정절이라는 거 하는 데를 가봤는데, 거기서 조동정절 선빵을 둘러봤는데, 선빵 들어갔고 한국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스님, 조동정은 어떻게 참선을 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물어본 사람은, 가만히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스님이 깝깝하다는 투로, 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요? 세 번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해를 못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뭔지 알아듣겠죠? 진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이따 참사할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아닌 것 같아.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첫째로 참선의 시작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한 20년 넘게 참선을 가르쳐 봤는데 참선하면 대부분 열의 아홉은 스님 저는 참선이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우, 잡념망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딱 앉아있어 보니까 머릿속에서 오만 생각이 나고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귀가 쫑긋했고 생각이 일어나고 뭐가 냄새만 나도 밥이 타나 뭐가 타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잡념망상이 많아서 참선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잡념망상에 따라다니고 끄달려 다니느라고 내가 생각이 많은 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참선 첫 걸음을 디디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줄도 모르면 아직 첫 걸음도 못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는 걸 느끼고, 우리 다섯 가지 문이 있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 눈, 귀, 코, 혀, 피부, 생각. 이리로 생각들이 자료 정보들이 들어오고 나가요. 끝없이. 그래서 보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듣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냄새가 나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혀끝에 닿는 맛을 느끼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피부에 접촉하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다섯 가지 감각으로 느낀 것들이 속에 들어앉았고 수시로 꿈틀꿈틀대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보라 그러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가 의식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선사 스님께서는 외식 제언하고 내심 묻혀놔라 그랬어요.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쉬도록 하고 안에서 껄떡거리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고요함이 느껴져요. 저는 94년도에 제가 집중 수행을 했었는데 한번 앉으면 2시간씩 참선을 했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은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몸을 만들어 갖고 몸과 호흡이 편안해지면 이제 두 번째 1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집중이 됐어요. 어느 날은 정강이가 간질간질해요. 근데 간지러운 걸안 긁고 참는 것도 수행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 간지럽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내내 간지러워. 이상하다 싶었고 나중에 참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정강이 쪽을 뭐가 벌레가 갉아 먹었어, 살을. 미련스럽죠. 그냥 간지럽군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다음부터는 이게 나쁜 벌레 같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변을 정리를 하고 향도 좀 피워놓고 벌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수행한 과정이에요. 내 살을 벌레가 갉아먹어도 그걸 갖다가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거. 우리 조선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진묵스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이제 탁발 가는데 문에다 손을 짚고 잘 갔다 와 그러고 제자들 배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선정에 들어버렸어. 손은 문 지방에다가 짚고 고개를 내다보고 그렇게 선정에 들었는데 제자들이 탁발 갔다 일주일 만에 왔어요. 스님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바람이 불면 문이 닫혔다가 또 열렸다 했고 문지방에 손이 찧어갖고 문하고 피가 나갖고 까맣게 굳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삭발 갔다 와서는 우리 스님 돌아가셨나 하고 스님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는가 하고 만져보니까 그때 선정에서 깨나면서 너희들 왜 삭발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그 선정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것도
손이 문틈에 으개져갖고 피가 나는 것도 그게 막 까맣게 말라붙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선정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참는 거는 아직 깊은 선정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제가 해인사 시절에 용맹정진할 때 그러거든요. 참선이 안 될 때는 어떠냐면 시계가 1초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1초가 그렇게 느려. 툭. 툭. 일각이 여삼초란 말 있죠? 시계가 고장났나 싶어.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60바퀴 돌아가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속에서 부하가 나고 화가 나고 눈에 불이 나와요. 그냥. 저 시계가 저 왜 고장났냐. 그렇게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참선이 잘 될 때는 죽비 딱 치고 아까 좀 죽비 쳤죠. 눈 한번 딱 감았다 떴는데 또 죽비를 쳐. 입승 스님이 정신이 나갔나 왜 금방 죽비를 치지? 눈 한번 감았다 떴는데 한 시간 지나간 거예요. 시간도 마음도 다 잊어버려요. 그 첫 출발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출발이 머릿속에 잡념이 많고 망상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잡념, 망상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세고 큰 게 일어납니다. 남편이 미운 것도 있고 부모가 원망스러운 것도 있고 자식이 미운 것도 있고 내 팔자가 사나운 것도 있고 응? 보통 엄친아란 말 아시죠? 아세요? 엄친아? 엄친 딸은 알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런 얘기예요. 요새 젊은이들 말로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잘하고 효도하는데 너는 뭐해 이놈의 자식아. 엄마 친구 딸은 이렇게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훌륭한데 너는 뭐야 이 딸, 못난 딸. 왜 모녀가 쳐다보면서 웃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가보면 그 집에서도 그래. 봐라 저 집에 엄마 친구하고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친구 아들은 얼마나 예쁘냐. 서로 남의 집 보면서 그 집 딸이 잘났고 그 집 아들이 잘났다 그래. 남의 손에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게 남의 친구 딸, 남의 친구, 내 친구 딸, 내 친구 아들이 잘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도 우리를 부러워해.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춰봐서 그래.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그래서 참선에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보는 거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제일 큰 생각인가? 마당에 잡초를 뽑을 때도 제일 큰 놈부터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한 효과가 나. 그죠? 설거지 할 때도 씻기 쉬운 그릇부터 씻어야 돼요. 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새까맣게 타서 들러붙은 냄비 하나 들고 종일 비벼야 돼. 예? 설거지 할 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그렇잖아요. 그냥 수천 명이 밥을 먹고 설거지할 게 쌓였는데 저는 행자 생활할 때 6시간 동안 설거지해 본 적이 있어요. 수덕사 큰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마다 3천 명씩 오는 거예요. 그 3천 명 그전에는 일회용이 없었고 설거지를 다 하는데 10시부터 앉았고 오후 4시까지 설거지만 했어요. 근데 뭐예요? 닦기 쉬운 그릇도 얼른 닦아내야 돼. 말라붙은 거, 들러붙은 건 불려놨다가 제일 나중에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 못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것만 새까맣게 달라붙은 냄비만 들고 종일 닦아. 다른 사람은 그릇 500개씩, 700개씩 닦을 동안 자기는 그거 하나 닦아. 안 놀았어. 근데 소득은 없어. 예, 며느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주변에. 애물덩어리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거든요. 일을 할 때도 잡초를 뽑을 때도 큰 잡초부터 뽑아내면 마당이 더 시원해 보여. 그 다음에 자잘한 거 뽑거나 그냥 밟아버리거나 해도 되거든요. 일은 큰 일부터 해야 돼요. 눈에 띄는 일, 수월한 일부터 해야 돼요. 쉬운 일부터.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붙들고 그냥 일생을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저는 절에 20년, 30년 다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신랑을 바꿔보려 했는데 신랑이 안 바뀌어.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지방을 가는데 야옹아 멍멍해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강아지 고양이 무슨 그 치우는 뭡니까 애완동물 뭐 그거 하는 가게 같더라고요. 제가 법문을 그런 법문을 했었거든요. 고양이 아무리 훈련시켜도 멍멍 못하고 강아지 아무리 교육시켜도 야옹야옹 소리 안 나와요. 중생의 업이 그래요.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능력이 뛰어나서 고양이 소리, 강아지 소리, 뭐 호랑이 소리 다 내거든요. 그죠? 음성 흉내 내는 개그맨들 많잖아요. 기차 소리도 내고 뭐 새 소리도 내고 다 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할 일이고 수준 낮은 중생들은 사람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 고양이가 멍멍 소리 못하듯이 그 자기가 타고난 업을 못 바꿔요. 그야말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 근데 그거 바꾸려고 씨름을 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덮어놓고 묻어놓고 되는 부분부터 하는 게 수행의 기본입니다. 기도의 기본이에요. 20년, 30년 다녀갖고도 마음속 번뇌를 못 뽑아낸 불자가 있는 반면에 절에 왔고 100일도 안 지냈는데 벌써 그냥 해탈한 불자도 있어. 100일 기도하는 중에 그냥 봉사하고 좋아서 콧소리 내고 절에 법당 청소하고 후원에 설거지 하고 하면서도 그냥 흥이 나요. 왜 그렇게 돼요? 내 속에 박혀있던 그냥 그 가시 덩어리 송곳을 갖다 뽑아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오래도록 고민했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내가 번뇌가 많은 것을 보는 것이고 번뇌가 많은 가운데서 어떤 번뇌가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게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참선이고 명상이고 기도고 수행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되게 쉽죠? 제가 99년도에 저 강남에 무불선언이라고 그 우리 총무원장을 하던 법장스님께서 개원한 선언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주지를 6개월 정도 하면서 우리 재가불자들하고 그 6개월간 참선 수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제가 출가하기 전부터 수행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분은 30년, 20년, 제일 적게 된 분이 10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 수행이 발전이 없어. 아,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출발 자리에 아직도 서 계세요?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선 너무 열심히 하다가 혹시 자고 일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부인이 무서워서 공부를 못해. 절에 간다고 그랬다가 혼날까 봐 쫓겨나면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참선에 대한 두려움, 또 혹시라도 스님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들이나 딸 절에 안 데려와 본 분들 있죠? 열에 아홉은 그럴 거예요. 혹시 내 아들 데려갔다가 스님 된다 그럴까 봐 걱정돼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간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스님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유,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서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고 이렇게 대부분은 다 그냥 재가자로 대학 졸업하고 합니다. 저도 뭐 별로 출가 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면 동국대 가도 좋다고 이제 등록금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졸업할 때 저 절에 가서 스님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배신당했다는 듯하고 눈물을,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한데 한 번만 감았다 뜨면 눈물이 주르르 흐를 것 같아서 그거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얼른 돌아서서 와버렸거든요. 근데 돌아서 오는데 어머님 눈물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허락을 받고 왔지만 그게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눈물 흘리게 하고 출가했는데 다른 어머니들도 그래요.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절의 불자님들은 아우 스님 제 그 애물덩어리 아들 딸들이 출가한다면 저는 완전히 찬성입니다. 만세입니다. 그러는데 아들 딸들이 생각이 없어 전혀. 그리고 혹시라도 내 똘똘한 내 잘난 아들 딸 절에 데려왔다가 스님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많이들 사라졌는데 그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해인사 시절에 자신했던 게 뭐냐면 제대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달 반 절에 살아보면 출가할 마음을 먹게 돼 있다. 그렇게 출가를 안 한다면 그건 좀 내가 볼 땐 바보 멍청이다. 눈이 흐리거나 귀가 흐리거나 이게 뭐가 들떨어진 사람이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절에 와서 한 달 살아보면서 출가할 마음을 안 먹는다는 말이 안 된다. 물론 뭐 중간에 갈 수도 있고 결심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시 시험 보려고 절에 왔다가 출가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효봉스님 같은 경우는 판사하다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 불교가 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출가를 못하는데 불교가 뭔지 알고 보고 듣고 알면 출가할 마음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부처님이 보는 세상이 뭡니까? 여, 실, 지, 견.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실, 실제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봐요? 내 마음대로 봐. 그걸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 그러죠? 그리고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 그러죠?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막 상상해서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있어요. 선입견 그럽니다. 이거 세 가지 악견이라 그래요. 세 가지 악견.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게 나를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친구 아들은 내 아들보다 잘나 보이고 내 친구 딸은 내 딸보다 착해 보이고. 그 반대도 있죠. 내 자식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편견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친구로 인해서 슬퍼지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로 인해서 슬퍼하는 나도 그 친구한테 좋은 친구가 안 되지만 친구를 슬프게 하고 열등감 느끼게 하는 친구도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까지 기분이 괜찮았거든요. 잘 갔다 와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기분이 괜찮았어. 근데 남편 출근시키고 나니까 옆집 여자가 오더니 손을 내밀면서 봐라 우리 남편이 다이아몬드 사줬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남편은 왼수야 이 친구는 은반지도 안 샀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거든. 그래서 뭐예요? 자랑하는 친구도 나쁜 친구고 자랑한다 그래서 속상한 친구도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옆집에는 우등상 받아왔대. 근데 내 아들은 50점 받아왔어.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죠? 바로 그래요. 그냥 평이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비교하고 그걸 갖다 내가 비교해갖고 나는 못났다 잘났다 싶으니까 자신 만만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괴로워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러려니. 내 자식이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그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 착하기만 할 수도 있어. 근데 뭘 해도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제가 그전에 한동안 하던 법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랑이처럼 멋지게 용감하게 강하게 키울 생각하지 마라 그래. 왜? 호랑이 멸종했어요. 너무 가죽이 멋져갖고 용감해서 무서워가지고 그죠? 강해서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잖아요. 토끼는 어때요? 고라니는 그냥 길에 깔렸어 그냥. 하도 많아서 차에도 쳐서 죽고 어떨 땐 밤에 산길 가다 보면 후다닥 그러고 새벽 예불 나가는데 그냥 후다닥 뛰어가는 거 보면 고라니예요. 토끼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멋지고 세고 강하면요. 공격받고 생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호랑이는 멸종해버렸어 이미. 근데 토끼는 아직도 번성하고 있어요. 고라니도 그렇고. 중생으로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살면 생존에 위험이 없어요. 근데 세게 강하게 멋지게 살려고 하면 공격받게 되고 누구 시기 질투에 의해서
몰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아요? 호랑이처럼 살고 싶어요? 내 자식 호랑이처럼 키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안온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에는 미래의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친구는 그렇다고 미래에 어떤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사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의 미래의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미래의 친구는 공덕이다. 공덕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아서 지은 나의 복, 미래의 넉넉함들, 지혜로움들이 바로 미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은 행동에 의해서 갑니다. 악인들의, 불교를 믿지 않는 악인들의 미래는, 미래의 벗은 악업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치매 안 걸리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말하기에 좀 그렇죠. 고수톱 치라 그랬잖아요. 고수톱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그 치매 예방은 되는데, 다음 생에 도박꾼 집에 태어나. 네. 스비베 갖고 도박꾼한테 끌려. 그래서 치매 예방하려면 금강경을 한 줄 읽으시고 천수경을 한 줄 읽으세요. 그것도 하면 바깥에 나가서 봉사하시고, 내가 다음에 음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기 마을회관이나 어디 가르친 데 가서 바이올린을 배워도 되고, 요새 나이 들어서 바이올린, 첼로, 색소폰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내가 젊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잘 못하더라도 하게 되면 다음 생에는 그야말로 유능한 음악가 집에다 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 생에 하고 싶은 것 같다 지금 시작해 놓으시라고. 그러면 내 생에는 예술가 집에 날 수도 있고 부잣집에 날 수는 없나요? 그러면 보시를 많이 하시면 재벌 집엔들 못 나겠어요? 복이 없어서 못 나는 거지? 그죠? 조선시대 우리 스님들 일화를 보면요, 그런 게 나옵니다. 왕실에서 절에다가 몰래,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나라니까 왕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왕자를 낳게 기도를 해달라고 백일 기도를 붙였어요. 그래서 잘 얻어먹었어. 근데 스님 두 분이 도인인데 봐보니까 저 집에는 왕자가 나올 인연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님들이서 가위바위보 합니다. 네가 갈래? 내가 갈래? 그래서 한 분이 그 집 왕자로 태어나요. 영조가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스님이 그 왕의 씨를 받아갖고 왕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수행에 도가 있는 분들은 오고 감이 자유로워요. 재벌인들 못 태어나고 왕자인들 못 태어나겠어요. 근데 중생들은 안 돼. 저기 서울에 비싼 식당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주머니에 만 원밖에 없는데 20만 원, 30만 원짜리 하는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엄마 카드 긁으면 돼요? 아빠 카드? 네, 카드로 긁으면 될 수 있죠. 근데 빚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그 돈 범위 내에서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뭘 살 수도 있고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짓는 공덕이, 복덕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재벌가에 태어나고 그 왕실에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쌓아놓은 공덕이 많으면 왕실에도 태어나고 재벌가에 태어나요. 하물며 천상에도 날 수 있는데 인간 세상에 재벌가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공덕이 없으면 전쟁 나고 가난하고 굶는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도 싸나운 부모 만나고 그냥 맨날 야단치는 부모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공덕이 미래의 도반이고 친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친구들과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나는 팔자가 왜 이럴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타니파테 뭐라 그랬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죠? 사자는 정글에서 많은 동물들과 살아요. 근데 사자는 어떤 동물이 크게 소리치고 울부짖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당당하니까, 가장 강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에요. 어디의 주인공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경문에 보면 야온 스님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주인공아 청하하라. 고려시대 때 이미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생들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친구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괴롭지 않아요. 왜? 내가 주연인데. 근데 자기 스스로가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생각하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참선 수행은, 불교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힘이 약한 걸 갖다가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나한테 있었고, 내가 사자고 호랑이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아무리 옆에 사람이 바람을 휘몰아쳐도 그물은 그 바람을 잡지 못하잖아요. 빠져나가버려요. 옆에 사람들이 날 갖다가 속박하려고 해도 속박되지 않아요. 연못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자라지만, 우리 조계사 어저께 상징등이 연꽃등이더만요. 아유, 어저께 조계사 제등행들 진짜 멋졌어요. 아름다웠고. 제가 박수도 많이 쳐드리고 손도 많이 흔들어드렸어요. 연못 속에서 진흙탕수 자라지만 진흙이 안 묻어요. 연꽃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악담을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스스로 주인공으로 당당하면 나는 더럽혀지지 않아. 부처님께서 하신 재밌는 말씀이 있거든요. 참선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새겨야 될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 내가 받기 싫으면 어때요? 반송하죠. 어린애들 놀이 중에 뭐가 있으니까 반사 있죠, 반사. 너 못난이야, 반사.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안 받았어. 네가 자기가 자기업이 되는 거예요.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대사는 돼지 같습니다. 아이고, 임금님은 부처님과 같습니다. 아니, 농담하셨더니 왜 진담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부처고 태조인성계는 돼지란 얘기 아니에요. 굉장한 얘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반사해버리면 돼요. 임금님한테도 하물며 너 돼지다 하고 그냥 돌려줘버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랬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흉보고 헐뜯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소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짜증난다. 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내가 돌려줘버리면 반사해버리면 어때요? 보낸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를 험담하고 흉보고 욕하고 한 게 다 보낸 사람 입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행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흙탕 속 연못 속의 연꽃처럼 청정하고 고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바로 참선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았죠? 근데 긴가민가해. 그죠? 긴가민가한데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다지고 흔들리지 않는 이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수행이고 정진이에요. 그래서 등력이라 그러거든요. 힘을 얻었다. 그래서 과거에 스님들은 등력하려면 한 10년 정도 잡았어요. 10년 정도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고통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10년 정도 해갖고 흔들린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스님들 중에도 20년, 30년, 40년 수행하는 분들, 50년 수행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수덕사 전주지님은 50년 됐어, 중된 지. 근데도 가끔 어떨 때 짜증내.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번뇌, 큰 그 고통들은 덜어내도 자잘한 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잘한 번뇌는 살아있는 동안에 쭉 돼.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 탈이 나갖고 병을 앓으시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하시거든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 번뇌들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슬퍼하고 괴로워 하는 일들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주인공인 줄 알면 첫째로.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찾아 나가는 게 바로 다라니 정진이고 천수경 기도고 관음염불이고 앉아서 참선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장 즐겨서 가르치는 이제 참선 수행법을 오늘 가르칠 거예요.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 동안 강남 역삼 청소년 수련관 관장을 했는데 제가 스님이니까 그쪽 회원들이 불자들도 아닌데 스님 뭐 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를요 그랬더니 수행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8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08배 하는 겁니다. 108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좀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으면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때 108배를 하고 나면 호흡이 깊어져요. 그다음에 몸의 순환이 개운해집니다. 그 108배 하기 힘든 분들은 한 15분 정도 걷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몸이 균형을 이루고 호흡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15분 정도 참선을 했어요. 저는 우리 템플스테이 지도할 때나 일반인들 지도할 때 보통 수식간 1회전 또는 수식간 3회전 가르치거든요. 1회전 하면 5분, 3회전 하면 15분 걸립니다. 근데 요거 한 석 달 정도 하면 3회전 하는데 한 30분 이상 걸려요. 호흡이 점점 길어집니다. 송담 스님께서 이제 단전 호흡 또는 복식 호흡, 심호흡 그래도 돼요. 호흡을 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자,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둘, 셋 하고 들이쉬고 나서 멈추고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까지 이렇게 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이쉬는데 셋, 멈추는데 셋, 내쉬는데 넷이나 다섯 정도. 그러니까 내쉬는 게 한 두 배 정도 걸려요. 천천히 내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방에서 가장 오래 수행한 송담 스님께서 그렇게 호흡법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길어져요. 시간이. 들이쉬는데 셋인데 처음에는 3초 걸렸는데 나중에는 10초까지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만 분 들이쉬었다 내쉬면 한 30초 돼요. 더 길게 되면 1분까지도 돼요. 근데 일부러 호흡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추고 내쉬고 내쉬고 나서도 잠깐 멈춰요. 그죠? 숨 쉬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숨을 멈췄다가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일부러 길게 깊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한 서너 번 정도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호흡이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내가 참선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기 스스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점점 허리가 펴지고 숨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할수록 점점 꼬부라지고 숨이 깝깝하고 머릿속에 잡념망상이 점점 많아지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떨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면서 다시 하나, 내쉬면서 둘, 들이쉬면서 둘, 셋, 넷, 다섯 해서 10까지 쉬는 겁니다. 10까지 다 쉬고 나면 다시 내쉬면서 아홉, 들이쉬면서 아홉. 여덟, 일곱, 해서 하나까지.
약간 생략했어요. 하나부터 쭉 10가지 하고 10가지씩은 하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걸 배웠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01, 102 하고 있더라고요. 바보같이. 왜? 10가지만 쉬어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10에서 하나까지 이걸 1회전 그럽니다. 1회전까지 내렸는데 2회전부터는 7쯤 세면 이게 깜빡하는 순간 이게 올라가는 7이었나 내려가는 7이었나 또 헷갈려. 이 숫자 10까지 세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되면 이제 참선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허리가 꼬부러지면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쫙 펴줘요. 내쉬면서 몸을 싹 오므려주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숫자 세는데 집중하세요, 우선.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참선 호흡법이고 기본입니다. 오늘 3회전만 해볼 거예요. 한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우리 죽비 쳐주시겠어요? 자, 각자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은 반쯤만 뜨세요. 콧등을 바라보든지 마룻바닥에 시선을 던져두든지 옆 사람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 호흡만 집중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선하면서 몸이 경직되게 하지 말고요. 몸이 굳어진다 싶으면 호흡을 하면서 몸을 쭉 펴주시고 이완해 주시고 자세가 구부러진다 싶으면 바로잡아주는 그런 노력들 괜찮습니다. 안 움직이는 게 참선하는 게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걸 하면 저 목상이나 석상은 평생 100년, 200년도 안 움직이고 있어도 도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바로잡아 나가는 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몸이 바로잡아질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만히 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참선을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주인공을 안다 그랬는데 중독을 피할 수 있어요. 무슨 중독을 피합니까? 탐, 진, 치, 삼독으로부터 중독된 걸 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탐욕이 일어나서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착이 약해지면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 같다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바로 봄으로써 내가 주인공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법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수거하죠? 다 하시죠? 저도 쓰레기 분리수거하느라고 맨날 애를 쓰거든요. 박스 같은 거 쓰면 테이프 뜯어내고 다 구분해갖고 버리는데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그런 거 안 하던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한테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뭘 어떻게 해. 중생들은 큰 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저장강박증이 있어요. TV 보면 나오죠? 집안에 쓰레기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사람들. 그게 저장강박이거든요. 보관해 놓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무슨 저장강박이 있냐면 번뇌 저장강박이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원망, 미움, 아까 말한 친구에 대한 자격지심, 질투, 시기, 자식들에 대한 미움,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불만스러운 것들을 갖다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놔. 입만 열면 한숨 나오는 사람 있죠? 그게 속에 번뇌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들이 썩어서 나오는 게 한숨입니다. 어떻게 해요? 버리면 돼. 내가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나쁜 감정들, 미움들, 번뇌들 갖고 있으면 내 마음만 괴로워. 집안에 썩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나 지저분한 쓰레기들 잔뜩 쌓아놓으면 어때요? 더럽고 불편하고 깝깝하죠? 그래서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속 번뇌는 왜 못 버려?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 분노가, 원망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바라보게 되면 버릴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음식 쓰레기, 여러 가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들 분리수거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서러움이 없어졌을 때 그때 마음이 통쾌하고 쾌청해지는 겁니다. 그게 참선의 효능이고 공덕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말씀드려야 좋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라서 시간 딱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해서 행복한 불자들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주변 우리나라가 다 같이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